지난주 일요일에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성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이 ICBM을 발사하는 곳인데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 시험에 쓰인 연료가 워낙 동창리에서는 액체 연료를 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것이 액체 연료를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고체 연료로 변환을 해서 썼는지는 아직까지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변환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요인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고체 연료는 항상 고체를 담아놓기 때문에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유엔 안보리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기를 했더니 북한에서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냐? 이 미사일이 발사하면 제일 먼저 위협을 가하는 것이 피해자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NSC 한번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와대는 즉각 NSC 회의를 개최하고 이제 청와대는 더 이상 평화쇼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발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비공개로